품질 감사한 펜슈예요. 펜슈 좋아합니다. 좋아요. 좋습니다. 먼저 푸티 토마토를 씻습니다. 토마토만 씻어요. 이거 붙어있네. 응. 씻습니다. 향이 좋네요. 줄기에서 나는 향일 수 있어. 너무 그 토마토 나온 그 향이 나네. 와, 너무 차가운데. 차가워. 차갑겠다. 오, 힘들겠네요. 정말 매일 이거 하려면 정말 너무 힘들겠다. 그치? 이거 좀 이걸 빼볼게요. 응? 이게 안 빼는 게 예쁘지만 뭐 도모 오늘 아침은 좋죠. 도모가 차리니까. 네. 도모 스타일로 하세요. 제가 왕이에요. 왕은 맞더라. 아니고. 그건 아니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다음 토스트 준비하는데요. 오늘 토스트를 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쓰러 하겠습니다. 빵 가져오고요. 콘 마요네즈를 준비합니다. 콘 마요네즈가 뭐예요? 콘을 마요네즈랑 비벼서 만든 그 소스의 소스. 옥수수. 옥수수. 네. 맞아요. 콘. 콘. 이거를 콘 마요네즈를 빵에다가 뿌려서 구우면 진짜 좋아요. 엄지척. 그거 어렸을 때 많이 해 먹었다고 했죠? 네.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해줬습니다. 어린 시절 추억에 콘 마요 토스트를 만드네. 그렇게 많이 넣는 거예요? 네. 네. 내가 한번 만든 적 있잖아요. 네. 양파까지 넣어서. 네. 맛있게 먹었어요. 집에 아침 먹을 거 없는데 옥수수 캔이랑 마요네즈랑 양파랑 있어서 그래서 몇 년 된 거지. 나름 개발한 레시피라고 생각했더니 저런 거 있었어. 있어요. 근데 그건 옥수수가 들어갔 아니 양파가 들어갔으니까. 오리지널. 아 지금 뭐 했나 했어. 잠깐만. 괜찮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뭘 그렇게 열심히. 너무 지저분하지만. 토모라고 했어요. 수화는 없고요. 다음에 하죠. 다음에 재미로 하죠. 너무 자기애가 넘치네. 수화는 너무 획수가 많아서 어려운 거야. 그래서 토모로 했어요. 네 알겠습니다. 내 사랑을 가득히 넣어서 가려고 토모 토스트라고 이거를 좀 명명했어요. 네 지금 알겠습니다. 딱 방금 전. 네 오케이죠. 그러니까 토모 토스트 완성하기 전에 일단 좀 커피도 준비해야 되거든요. 자 그리고 커피 네, 준비합니다. 먼저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그 뜨거운 물을 조금만 뿌려서 반각 한기고요. 한기는 게 아니라 헹구는 건데. 헹구네요. 네. 잠깐만 힘들었는데. 이렇게 해서 버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헹군 다음에 먼저 토스터부터 긁게요. 토스터 긁고 그 다음에 내리는 거, 커피 내리는 거는 거기 식탁에서 할 거예요. 자, 토마토 토스트를 도입합니다. 톱부터 조심해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
없으면 그거 같아. 독에 걸려 뭐해 먹었네 윷놀이 할 때. 그러니까 윷놀이 할 때 그럴 것 같아. 뭐. 자. 어. 4분. 4분. 4분부터 5분 사이에. 여기는 좀 약간 저의 감으로 하는 부분 있으세요?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있는 사이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까요? 커피 빛깔, 커피 빛깔. 이제 그 커피 파는 데가 없어졌나요? 네,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슈퍼에서 사다가 먹어야겠다. 스타벅스 커피. 그러네. 새로 생기겠지. 아니 뭐 스타벅스 커피 싸고 맛있었어. 슈퍼에서 파는 거. 어, 괜찮더라고. 좀 약간 조금만 물 넣어서 향이 좋네요. 그 다음에 좀 기다려놔서 제가 제대로 배운 거 아니에요. 그냥 제가 해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. 일단 한번 해봐서 쳤다고 느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. 소리가 좋네요. 소리가 커피 내려가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듣고 있어요. 조용히 들을 거예요. 저쪽에는 빵 구워지는 소리가 찌깍찌깍 나고 여기는 커피 내리는 소리가 졸졸졸. 콜라보 하고 있어서 선이가 침을 치고 있어요. 아니야. 아니 지난번에 나한테는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거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짜 춤을 췄구나. 난 선이 춤을 췄잖아 지금. 난 스트레칭. 그래요. 향이 좋다.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토스터를 보러 가야 될 것 같고. 딱이네. 여기 토스터를 보냅니다. 터부터 보이나요? 자기가 보면 알지. 토 이 풍당당 행진곡은 토모의 BGM으로 들고 있는데 토마토스트 완성입니다. 시켰는지 모르겠네. 잘 시켰는지 모르겠네. 토마토스트 완성됐습니다. 이제 토스트랑 토마토 커피를 옮기겠습니다. 나는 이거 가지고 토스트 바닥에 넣고 하세요. 네. 어떤 분이 떨어뜨려서 뭐 위험하고 다칠 것 같다고 이번에 도모가면 그 뒤에 한 거. 아, 그랬어요?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. 좋아요. 근데 난 아침이라서 우유를 좀 넣어야겠다. 넣으세요. 뭔가 너무 쓴 게. 라떼. 너무 비워내서 오늘. 나도 좀 그러니까. 라떼. 지금 좀 그것도 감안해서 약간 이완 좀 지렸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드십시오. 토. 맛있다. 많이. 맛있네. 그렇지. 토모가 어렸을 때 이거 좋아했겠네. 응, 좋아했어. 그 당시에 그런 포니아 마요네즈 샐러드를 했었잖아. 근데 그거 먹고 살았던 세대 애들이 이제 그 회사 들어간 거야.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. 그런 게 많이 있어요. 마요네즈 뿌리고 뭐 콩 뿌리고
일본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아침에 그냥 끓여서 토스트 하는 중에 옷 입고 세수하고 먹고 나가면 되니까. 물론 이런 걸 매일 먹으면 뭐 영양에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한참 젊을 때는 굶는 것보다 나니까. 20대나 뭐. 그러니까. 밥 먹고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렇게 과일이라도 먹으면 아니 과일이 아니라 채소라도 먹으면 딸기인 줄 알았어 잠시. 냉장고 속에 딸기 좀 먹어야 되는데. 그러네. 딸기 있잖아. 어제 사왔는데. 우리는 식재료를 그냥 이틀이나 그러니까 이틀 먹을 거 뭐 많으면 3일 먹을 거만 이렇게 사니까 물론 냉장고에 바로 샀을 때는 뭐가 있지만 별로 그렇게 막 뭘 해놓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토모가 도시락도 싸가고 그러니까 많이 이런 육반장 비슷한 걸 많이 만들어뒀잖아. 근데 저번에 한 1년 이상은 출장이 너무 많아서 해외 출장이 갑작스런 해외 출장도 많으니까 만들어놓고 못 먹으니까 그렇지. 안 하게 됐잖아.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도 그때그때 만드는 걸 먹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끔 누군가 냉장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냥 어쩔 때는 정말 뭐 없어서 보여줄 만한 게 없어서 어쩔 때 욕심부려서 많이 사와도 어쩔 때 정말 안 먹게 돼서 겨우겨우 나중에 먹게 되니까 아닌 것 같아. 잘 먹었습니다. 아, 잘 먹었다. 맛있게 먹었네. 네. 그러니까 평소에 수환이가 매일매일 만들어주니까 주말 정도는 제가 그 가끔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네. 만들어주세요. 네. 근데 이런 거는 뭐 간단하지만 맛있는 것 같아. 내가 만들기는 안 되는데 핑계김에 먹을 수 있는. 그렇지. 평소에 요리 안 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라서 그래서 일단 저도 어쨌든 올해는 조금씩 그렇게 요리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요리를 좀 하면서 좀 선한테 그 대접받는 그럼 만들어주세요. 네. 만들어 갈게요. 예. 이거 다 마시고 설거지 할 거지? 네. 예, 설거지도 부탁해요. 정말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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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 도대체?